gx equal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g'x는 eax 더하기 b였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됐었죠? 자,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함수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도함수라는 용어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도함수라는 말뭐 크게 기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미분해서 나온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경우 미분을 적용할 때 함수에 적용을 합니다. 어떤 값에 적용을 하진 않죠.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는데, 사실 지금 미분을 순간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량이다,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 자동차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그 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딱 어떤 한 지점에서의 그 순간 변화율만 알고 싶은가요? 사실 꼭 그렇진 않죠. 계속 이동해 가면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순간적인 변화율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쭉 보통 알고 싶은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대부분의 경우는 미분을 함수 자체에다 적용을 합니다. 함수에다 적용을 해서 나온 미분의 결과로 나온 함수, 즉 도함수라 부르는 그 함수에다가 이제 어떤 세부적인 값을 집어넣으면 실제 어떤 특별한 값을 집어넣으면은 뭐 수원을 지날 때의 순간 변화율, 대구를 지날 때의 순간 변화율, 뭐 어느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그렇게 바로바로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 자체에다가 미분을 적용을 하는 거죠. 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미분이라는 연산 자체가 함수 자체에 적용이 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즉, 미분이라는 연산 자체는 이 입력이 무엇이냐, 입력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관계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g'x랑 x가 2일 때의 g'x랑 이 함수 자체의 모양이 달라지진 않죠. 이 기능 자체가, 속성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미분 연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다 기억나시죠? 뭐, 다는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좀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임의의 다항식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배우는데, 기억나시겠지만은, fx equal 뭐, xn이다. x의 n승이라는 함수, 지수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x의 n-1, 그리고 요 n이 밖으로 튀어나가서 n. n 곱하기 x의 n-1. 이라는 요 관계가 기억이 나시죠? 자,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번 비디오에서 한번 유도를 간단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모든 미분은 함수의 미분을 적용해가지고 그 어떤 결과 나오는 함수를 구할 때 언제나 이 식, 미분 식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h는 0으로 가는데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구간 h에 대한 그 함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fx plus h minus fx. 이식 자체가 사실 제가 지금까지 크게 강조는 안 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게 미분의 사실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자, 이 식에다가 이제 f라는 함수에 요 지수 함수를 대입을 해보죠. 자, 이 다항식들과 지수 이 함수 이거 과이 다항 함수와 지수 함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다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xn승을 대입을 하면은 구분을 해놓고 자, equal 이제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자, 이제는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 이렇게 되죠. 다음에 나누기 h 이렇게 됩니다. 자, x 플러스 h n승 이거 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자, 요거를 한 n이 뭐한 3보다 훨씬 큰 n이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합시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x 더하기 h 곱하기 x 더하기 h 곱하기 이거를 x 더하기 h 얘를 전부 n번 곱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 x의 차수별로 묶는다고 생각하면은 자, x끼리만 곱해주면 x 곱하기 xx 곱하면은 얘는 x의 n승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번만 h로 곱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x를 곱한 것들은 자, h 곱하기 x가 h 한 번에 h를 곱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x를 곱하는데 한 번에 h를 곱했기 때문에 x를 곱한 게한번 빠졌죠? 그러니까 x의 n 마이너스 1승 n 마이너스 1번 x를 곱하고 한번 h를 곱했는데 h를 요걸 고를 수도 있고 요걸 고를 수도 있고 요걸 고를 수도 있고 n 개의 h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항은 전부 n 개인데 h 한번 곱하고 x를 n-1번 곱하고 이렇게 되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x를 n-2번 곱하고 h를 2번 곱한 h 2번 곱하고 x를 n-2번 곱한 요 항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은 h를 두 개를 어느 항과 어느 항에서 고를 수 있느냐. 이건 사실 고등학교 그 조합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그래서 n개 중에 두 개를 어디와 어디에서 고를 수 있느냐, 그거로 결정이 되거든요. 뭐, 그냥 쉽게는, 일단은 그 과정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답은 이렇습니다. 2분의 n, h 곱하기, h가 아니라, 2분의 n 곱하기 n-1이죠. 자, 이게 개수입니다. 근데 자, h가 요게 지금, 제가 지금 요걸 계산한 거죠. 요게 지금 요거고요. 근데 요게 뭐냐면은, 분자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극한의 원리에서 이미 극한을 계산하는 개념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자 같은 h는 약분을 해버리면 되죠. 지금 요걸 이렇게 계산했는데, 요 xn과 요 xn은 이렇게 이 xn은 요 xn 때문에 상쇄가 되고 사실 남는 게 요건데 이제 h를 세번 곱하고 x를 n-3 곱한 항들, 그 다음에 h를 네번 곱하고 등등 계속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h를 n번 곱한 항까지 계속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h랑 약분을 시켜놓고 나면은, 분자에 h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극한에서 h가 실질적으로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x가 무슨 값이건 간에, x가 무한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값이건 간에, 다 실질적으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가 2차보다 더 많이 있는 항들을 아예 생각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남는 항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요항 하나 남았는데 h도 없으니까 요 기호도 이제 무시해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n x의 n-1 요렇게 남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사실 여러분들 외운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외우고 있던 어떤 지수 함수의 미분으로 도출된 함수랑 모양이 같죠? 이게 나온 게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지수 함수의 미분이랑 다항 함수의 미분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우리 그 지수 함수 두 개를 더해 놓은 게 사실 다항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요걸 지우고 우리 임의의 두 개의 항을 더해 놨다고 합시다. 그래서 임의의 두 개의 항을 더한 함수를 J라는 뭐 함수로 만들어 놓는다고 치죠. 아니, J는 함수 이름 잘안 쓰니까. 자, F2라고 합시다. 자, F2X는 이제 알파 X의 N승 더하기 베타 X의 M승 이런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두 개의 지수 함수를 더한 다항식이 나왔는데, 다항 함수가 나왔는데 얘를 미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F' 2x는 얘는 요식 그대로 이제 요 함수를 요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이제 그 얘기는 x 플러스 h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x를 여기다 대입한다는 얘기죠. 즉 알파 x 플러스 h의 n승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h의 m승 마이너스 자 괄호 열고 fx f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x의 n승, n승, 마이너스 베타 x의 m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 그게 이제
h로 나눠지고 여기 이제 리미트가 들어가야 되죠. 생략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다시 써 봅시다. h는 0으로 가고 있는데 요걸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h 알파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자, 요항하고 요항만 끄집어낸 거죠. 알파 x의 n승. 그다음에 플러스 h 분의 또 요거 이렇게 나뉘는 거죠. 베타 어떻게 되는지 다 눈치가 채지시죠. 이제 m 마이너스 베타 x의 m승.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 리미트라는 요거는 얘는 지금 여기 전체에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요 전체의 모든 h는 다 리미트가 극한이 0으로 가는 극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나눠 놓으면은 요건 뭐였어요? 요거는 요항 하나의 미분, 요 지수함수의 미분이고 요 지수함수의 미분이죠. 여기 개수 a가 알파가 붙어 있는 거는 사실 이 괄호 밖으로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꺼내고 얘를 지우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그 x의 n승과 똑같으니까 얘는 알파 x의 n승 미분한 n x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베타를 여기 끄집어낼 수 있고 요 괄호 바깥으로 그래서 베타가 되고 얘는 x의 m승인데 기호를 n을 썼느냐 m을 썼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m을 써도 똑같은 거죠. 그 작동 원리만 그대로 유지를 하면 그래서 지수가 바깥으로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x의 이 지수가 하나가 줄어들어서 n-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2의 미분으로 나온 함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항이 두 개건 세 개건 네 개건 언제나 이런 규칙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쉽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임의의 다항 함수에 대한 미분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